안녕하세요. 장보고의 기상을 바탕으로 세계 속의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완도의 마스코트, 소년 장보고입니다. 화학리는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마을로 서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으며 완도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계동과 부흥리를 병합하면서 두 마을의 이름을 따 화흥리라 하였는데요.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 옛날 옛적, 화흥리에 인근 마을 술꾼들이 즐겨 찾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막에 모인 술꾼들이 겁없기로 소문난 최 씨를 대상으로 내기를 하기로 하지요. 이보게, 이따가 최 씨가 오면 내기를 한판 해보면 어떻겠나? 내기? 그거 좋지. 대구리에서 대신이 가는 길 아는가? 알다마다. 무덤들이 있어 밤이면 장정들도 가기를 꺼리는 것 아닌가? 게다가 얼마 전 그곳 소나무에 처녀가 목매달아 죽은 뒤 이 밤마다 처녀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바다하네. 아이고,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네 그랴. 이들이 최 씨를 골려주려 모의를 하고 있는데 이윽고 최 씨가 주막을 찾아옵니다. 최 씨는 체격이 크고 호탕한 성격에 힘이 장사였지요. 주모, 여기 술 한잔 주오. 어이 최 씨, 우리와 내기를 한판 하지 않겠나? 내기? 무슨 내기 말인가? 이 돼지고기를 대신이 김씨댁에 좀 갖다주고 올 수 있겠나? 그거야 못할 거 없지. 갖다주면 내게 무엇을 해줄란가? 시간 안에 무사히 갔다 오면 우리가 겨울 내내 공짜 술을 먹여주도록 하지. 공짜 술이라, 그거 좋지. 겨울 내내 공짜 술을 먹을 수 있다는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 최 씨는 내기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최 씨는 돼지고기 한 덩이를 들고 출발을 하지요. 내 휑하니 다녀오겠네. 술살 준비라 하고들 있게. 때는 금음날이라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지름길로 미리 독다리 밑에 숨어있던 술꾼들은 최 씨가 지나가자 발목을 잡습니다. 아, 누구냐? 혹시 귀신? 최 씨는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이건 놔라 이놈들아! 놓으란 말이야! 장난하지 말고! 다리 밑에서 숨죽이며 최 씨의 다리를 잡고 있던 두 사람은 너무도 태연한 최 씨의 호통에 어이가 없어 그만 발목을 놓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최 씨는 무사히 김 씨에게 돼지고기를 전달하고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지요. 왔는가? 아유, 그 사람 참 간도 그래 커. 혹시 가는 길에 귀신을 만나진 않았는가? 만났기야 만났지. 겁나지 않던가? 도깨비의 손은 차가운데 사람의 손은 따뜻한 온기가 있는 법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내기에서 이긴 최 씨는 겨울 내내 공짜 술을 먹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흥리에는 화흥, 대절, 마당 바웃골, 화계동, 초분골 마을 등이 있습니다. 대절 마을은 과거 이곳에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마당 바웃골 마을은 마당처럼 편편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 곳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지요. 화계동 마을은 꽃이 아름답게 피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초분골 마을은 초분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